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경제 지표들은 또 괜찮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이 불확실성만 거치게 되면은 반등할 가능성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토보가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전망들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우리가 10월을 어떤 식으로 또 대비를 해야 될지 핵심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정학적인 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헤드라인 기사들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조율 중이다. 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미사일을 격퇴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강화해서 지금 지상작전을 시작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원유 가격을 많이 끌어올린 이유는 바이든이 이란의 미사라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가능성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흐름들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더 유발할 수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올수있고 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ISM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이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있고 결국은 경기가 좀 좋지 못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표된 지표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9월에 민간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로 14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ISM에서 발표한 비제조 구매자 지수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상회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를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의 영향과 그리고 보잉 파업 같은 영향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발표되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를더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네 10월에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 순유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전날 순유입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는 순유출의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인 성과들을 한번 살펴보면 역사적인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락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라는 두 개의 상품이 지난 10년 동안 출시된 전체 ETF 중에서도 총 운용 자산 기준 상위 10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2000개 가량의 ETF가 출시됐는데 이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상품은 올해 1월에 출시돼서 불과 1개월밖에 0 지나지 않았는데 총 운용자산이 10대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이죠. 지금 보시면 은두 개는 2024년에 출시가 됐고 나머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다양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산티멘트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의 군중심리가 너무 높아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중심리가 높아져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측대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역 최고가 66.4k 대비로는 9% 가까이 후퇴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군중의 심리가 많이 식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올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4분기 강세장 전망도 조금은 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글래스 온도의 주간 보고서 장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의 상황들이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이클 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과를 평가하니까 거의 비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이클 최저점에서 어 봤을 때 흐름들이 현재 시장까지 오게 되면 은 대략적으로 300% 중반대 정도를 기록을 하는데 이번에도 2022년 최저점 대비로는 36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온체인 지표를 분석할 때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구분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단기 보유자 집단은 시장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보유자의 m v i v 지표를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과 흐름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지표가 1보다도 더 하단에 위치한 구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평균적으로 미실현 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기 보유자가 더 많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흐름들이 2 0 2 2년의 대세 하락장, 즉, 크립토 윈터 구간과 대비했을 때는 기표와 지속기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긍정적인 발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좀 다소 하락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MVRV 지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 보유자들의 어떤 수익들이 회복이 되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채굴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굴자들이 반감기 직후에 거래소로 많은 물량들을 보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물량들이 이제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죠. 거래소로 유입되는 양을 차츰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이제 진정이 되고 있다는 의미고, 이이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하락세에서 실현된 손실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굉장히 적은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전반적인 강세 주기에서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거의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많은 수익 실현들을 하지 않고 이미 수익 실현을 할 주체들은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들을 던지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과거 사이클 대비로도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움직임들 을한번 살펴보시면은 실현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을 볼수 있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에서 바닥 구간에서도 거리가 없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장표들과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사이클 주기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속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수요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바이더 딥 전략을 구사하는 어떤 적극적인 수요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적극적인 수요들이 견인이 되어야지 더큰 가격 상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매수세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황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 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는 SEC가 리플에 대해서 결국은 항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마감일이 10월 7일이었는데 어제 항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소를 하는지 설명하는 이 C라고 하는 양식이 아직까지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 테렉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EC가 항소한 것과 관련해서 리플도 교차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차 항소를 제기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둘 사이에 소송이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꾸준히 더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리플이 그동안에 좀 좋은 가격 흐름을 보였는데 하루 사이에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리플과 관련해서 또 고무적인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이죠. 비트와이즈에서 XRPTF의 S1 양식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지 sec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는 아니고 소송과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추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사들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암호화 패널리스트입니다. 미카엘 반대포페가 비트코인이 10월 첫째 주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실업률 발표가 있는 주로 단순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단기 조정은 매수의 기회이고 10월 둘째 주부터는 추세 반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조금은 더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들을 늘 제시해온 것입니다. 영국의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연구 책임자이죠. 제프리 캔들이기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주말 전에 6만 달러를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상승했고 어, 요거는 폴리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50대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조사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콜옵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즉 트레이더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이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코인마켓캡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강세 사이클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기존 4년 사이클보다 100일 앞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클이 지금 지속이 된다고 라 했을 때는 100일 앞선 내년 5월에서 6월 중순 정도에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옵토버가 올수 있을 것인가 즉 이번 10월에 랠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소재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입니다. QCP 캐피털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시장은 여전히 긴장 모드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단기 약세를 시사하는 것이고 미 증시와 암호화폐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약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월의 상승장을 의미하는 옵토브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여러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냈는데요. 10월의 상승장을 의미하는 옵토브가 역사적으로 10월 중순 이후부터 재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10월 19일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초반부 부터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향후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는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가 인데요 윌리우 라고 하는 분석가가 중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약세에서 중립으로 전환되면서 강세를 시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다음 강세 시도 전에 시장이 1주에서 대략 3주 정도는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사이클의 상승장을 의미하는 옵토버는 아마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파이어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하로 뚜렷한 매수벽이나 매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벽이 형성이 됐는데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가격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주체들이 좀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물량을 좀 다른 주체들보다는 좀 계단식으로 천천히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바이더 딥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입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수 있고요. 결국은 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다시 진입을 해서 이 보라색 고래와 힘을 합쳤을 때 또 굉장히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202평선과 22평선을 모두 하방이탈했습니다 그런데 52평선 상단에서 가격을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과 202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52평선 60.3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57.5에서 57.7k 사이에 있는 지지 구간을 터치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SI 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14이평선을 뚫고 하방이탈해서 50보다도 더 하회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현재는 평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다시 50을 상승 돌파하는 그 구간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또 다른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는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이 그리고 피델리티의 이 평균 인수 비용, 즉 실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또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방에 달하면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실현 가격이 대략 59.1k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이과 피델리티는 55.9, 54.9k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이트 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1.1K와 61.2K에서 쇼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59.6K와 59.7K 사이에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롱 포지션이 조금 더 뚜렷하게 밀집 구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들을 총평을 해 보자면 지금 블랙스완 이슈, 특히 지정학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은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잘 관찰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늘 강조드리듯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치 상황으로 일어나게 될 자산 가격의 하락은 이 비트코인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중요한 매직 구간이 된다. 것들을 유념하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